아우, 나보다 나아. 오. 어,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이렇게 현대사회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나? 즐길 수 있나? 다 하면 되죠. 에이, 우리 피디님 알지도 못하는 소리. 제주도가 얼마나 넓은데요. 이게 여행 와서도 계획을 잘 짜야 다 볼 수 있어요. 오늘 하루에 어떻게 다 봐. 그럼 한번 가서 여러 개를 다 경험해보면 되죠. 정말? 오늘 하루에?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? 가성비와 가심비를 넘어 이제는 시간 대비 성능을 쫓는 시성비 시대가 왔습니다. 시간을 쪼개쓰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즘 한 공간 안에서 제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성비 가득한 제주의 핫플레이스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. 아, 우리 다영구 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네, 수국 수국.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시성비 맛집입니다. 아, 여긴가요? 아, 여기는 여기 좀 그냥 일반 식당 같은데 굉장히 특별함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메뉴판을 좀 봐볼까요? 칠리새우, 간풍새우, 흑돼지 탕수육. 오, 이렇게 반반 메뉴도 있는데 해장국? 이거 뭐예요? 아, 해장국도 있어요? 치킨이면 치킨, 새우면 새우, 흑돼지면 흑돼지. 이곳에선 당신이 먹고 싶은 육해공 튀김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. 깐풍기부터 칠리새우, 흑돼지 탕수육까지 바삭바삭 튀김의 맛을 즐겨보세요.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메뉴, 얼큰한 국물을 원한다고요? 그렇다면 또 이곳이죠. 소고기 짬뽕 해장국입니다. 이곳은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일석이조, 삼조, 사조. 너무 푸짐합니다. 여러 군데를 갈 필요가 없네. 조화가 그렇죠. 굉장히 독특해요. 와, 이 비주얼도. 자,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아우, 새우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고기도 너무 듬뿍 들어있습니다. 아니, 좌영국 씨가 저 정도 먹으려면 한 두세 군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오늘 저기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건가요? 지금 다른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해장국에 지금 푹 빠졌어요. 소고기를 맛봤으니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볼까요? 흑돼지 탕수육입니다. 잘 튀겨졌어요. 소스를 찍어서. 사실 좌영국 씨가 이 요식업계의 좌셰프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예, 이 먹는 거와 이 보는 거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신 분인데 고기가 굉장히 도톰합니다. 어떤 부분은 살코기 부분에 고소한 부분이 나다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 그 비계도 살살살살살 씹히는 게 고소한 게 또 싹 올라오고 치킨과 새우가 새콤달콤한 칠리 소스를 만났습니다.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, 칠리 새우닭입니다.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새우 칠리닭. 와, 새우 칠리닭. 새우 튼실합니다. 일단 엄청 쩝쩝대네요.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. 소스가 맛있었나 봐요. 확실히 달라. 달근하다가 새우 향이 팍 올라오면서 땡글땡글 느껴지는 이 치아에서 느껴지는 이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치킨. 아유, 칠리새우도 좋아하고 닭강정도 좋아하는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. 이 단맛보다 이 고기의 고소함이 더 많이 나와요. 좋네.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야.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일석이조, 삼조, 사조, 오조 이렇게 맛이 굉장히 독특해요. 이쯤 되시면 다들 궁금하시죠? 사람들이 좋아할 음식들만 쏙쏙 골라서 만드는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이런 재밌는 음식, 뭐 이렇게 가성비 좋은 푸짐한 음식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? 강원도에 가면 뭐 유명한 닭강정집이 그렇죠, 그렇죠. 제주도에서만 드실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보자. 그래서 칠리새우닭도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해장국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좀 더 늘려서 저희만의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굉장히 독특합니다. 재료를 좀 약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탕수육은 흑돼지 등심 이제 거의 그날그날 받아서 쓰고 있고요. 치킨은 이제 저희 염지 안 된 그 생닭이거든요. 짜지 않은 거. 네네, 짜지 않은. 요즘에 거. 웬만한 치킨들은 다 염지가 돼 있는데. 아, 네네. 염지 안 된 생닭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하기 때문에
아이들이 먹어도 고민. 아, 그러면 저 남은 음식 좀 먹고 좀 힘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피디님이 촬영 끝났다고 하셨는데도 저 음식들을 놔두고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여기는 다른 곳이네요. 네. 배를 두둑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디저트와 음료를 마실 차례.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. 여느 카페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무려 세 가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즐거움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호박 케이크 같은데. 우선 첫 번째 즐거움, 먹는 즐거움. 여러분들 뭐 여행이나 뭐 우리가 어디 다녔을 때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순 없죠. 먹어볼게요. 자, 어떻게 먹어볼까? 저는 롤케이크는 보통 이렇게 한입 가득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와우. 저게 된다고요? 와우. 이게 밤호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케이크가 굉장히 달게 느껴지지만 인공적인 그런 달콤함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밤호박의 이 달콤함. 오,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. 이렇게 잔뜩 먹고 살 녹아내리는 이 달콤함 너무 좋습니다. 단맛보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신다고요? 그렇다면 블루베리 케이크는 어떠신가요? 제주의 여름철에 만나볼 수 있는 블루베리가 케이크로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래도 이건 떠서 먹어야죠. 이렇게. 이 케이크가 더 달게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. 그렇게 달지도 않고 이 상콤함이 입안에 돌면서 부드럽고 상콤하고 그 그윽한 그 포도의 향. 그런데 블루베리를 먹으면 굉장히 또 건강에 좋아질 것 같은 느낌. 네, 그렇습니다. 이곳에서 만드는 모든 음료와 케이크들은 제주의 제철 식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.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? 뭐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여기 네, 뭐 맞습니다. 이렇게 밤호박도 밤호박도 제주산이고 블루베리도 제주산 사용하고 있어요. 지금 네네. 여름이 딱 밤호박이랑 블루베리 철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딱 두 달간만 드실 수 있는 메뉴예요, 지금 드신 게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. 일단은 제가 음식 맛의 즐거움을 한번 느꼈어요. 네. 두 번째 즐거움, 세 번째 즐거움은 어떻게 제가 또 즐길 수가 있을까요? 네, 같이 가보실까요? 정말요? 직접 이렇게 설명해주고 네. 보여줄 수 있나요?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즐거움은 야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무려 5,000평 규모의 야외 정원인데요. 아, 여기가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맛의 즐거움을 좀 느꼈는데 여기가 그 두 번째 즐거움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만의 특별함이 좀 있겠죠? 여기서는 제주에서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을 전부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사계절별로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입니다. 먹는 즐거움에 이어 야외에서 찾은 두 번째 즐거움, 바로 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. 사계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야외 정원인데요. 지금은 수국이 활짝 피어 사람들을 반기고 있더라고요. 이날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잘 즐기고 왔습니다. 그리고 야외 정원에 있는 또 다른 공간, 바로 미니 동물원인데요. 닭, 토끼, 말, 돼지 등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하답니다. 여기 뭐야? 야외 정원을 둘러보고 다시 실내로 들어온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. 카페 아래에서 다양한 제주 특산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. 이 모든 것이 다 제주산 흑돼지 관련 식품들이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돼지 육포, 흑돼지
하몽, 흑돼지 고기, 흑돼지 소세지, 그러니까 흑돼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매장이에요.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른 공간, 다른 곳을 갔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같은 공간이에요. 제가 디저트도 즐기고 그리고 정원을 즐겼고 그리고 여기 왔어요. 여기 한 공간이라는 거. 시간을 쪼개서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가야 할 곳이나 먹고 싶은 음식들은 다양하죠. 그럴 땐 저처럼 시성비 여행을 떠나보세요. 한 장소만 갔을 뿐인데 마치 여러 곳을 여행한 듯한 느낌. 이제는 한 곳에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.